생일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음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전 시간에 배웠던 장음계, 반음계와는 또 다른 음계들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단음계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워볼 음계는 교회 3법입니다. 영어로는 Church Mode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대략 17세기경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음계입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이며 15에서 16세기경에 이오니아와 에올리아가 첨가되었습니다. 이 중 이오니아는 현재의 장음계로 에올리아는 현재의 단음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는 정격 3법과 변격 3법으로 구분되며 정격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이오니아, 에올리아라고 부르지만 변격은 앞에 하이포를 붙여 하이포 도리아, 하이포 프리지아, 하이포 리디아, 하이포 믹솔리디아, 하이포 이오니아, 하이포 에올리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될 음계는 오음 음계입니다. 모든 음 사이가 온음으로 되어 있고 여섯 음으로 된 음계입니다. 이 음계들 사이에는 어떠한 반음 관계도, 이끄음도, 완전모도도 혹은 으뜸음, 딸림음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근대 작곡가 드뷔시가 많이 응용했던 음계입니다. 로 만나보실 음계는 오음 음계입니다. 펜타토닉이라고도 불리는 오음 음계는 다섯 음으로 되어 있는 음계이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인디안의 민속적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음계로서 그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음계로 분류되는 음계입니다. 각 나라 혹은 각 지역에 따라 이 오음 음계의 높낮이, 실제 음악에서의 운용 방법은 모두 다르며 우리나라의 음악도 오음 음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조성적, 화성적 개념이나 음계, 음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양적 오음 음계 개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번째로 만나보실 음계는 반음계입니다. 반음계는 영어로 크로마틱 스케일이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음들 사이가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 즉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반음계라고 합니다. 곡 전체가 순수한 반음계로 된 음악은 거의 없으며 곡의 일부분에서 반음계적 음계의 단편, 장음계, 단음계 혹은 다른 음계에 연계되어 선율적 장시분분으로서 화성적 변화음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음계들은 주로 현대곡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음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